김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국 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에 600조 규모의 추가 예산을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3일 미국 하원이 본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국 중소기업과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4,8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96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지난 21일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네 번째 지원책인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직원을 해고하지 않은 그 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2년간 최대 100만 달러를 무담보로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3,210억 달러와 병원과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예산이 포함돼 있는데요. 앞서서 미국 의회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슈퍼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소기업 급여 프로그램에 3,500억 달러를 배정했지만 신청이 몰리면서 2주일도 안 돼서 자금이 모두 바닥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43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히는 등 지난 5주간 미국 전체 노동력의 약 16%에 해당하는 2,6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최근 5주 연속 수백만 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지난달 5일 1단계 83억 달러를 시작으로 49일 만에 4개의 예산안을 통해서 3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693조 원의 지원 규모를 마련했는데요. 이 돈은 미국의 2020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 4조 7,900억 달러의 60%에 달하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1일 의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만장일치 구두 투표로 이번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이 하원은 일부 의원들이 예산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서 직접 투표를 진행시켰는데요. 이 표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의원을 조별로 나눠서 사무실에서 대기시킨 뒤에 순번이 오면 회의장에 와서 투표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코로나19 사태로 뭐 세계 각국에서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부작용들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반달리즘까지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문화재나 공공재산 혹은 사유재산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17일 시작된 프랑스의 봉쇄 조치는 다음 달 11일까지 지금 연장된 상태입니다. 이 장기간 봉쇄화의 긴장감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되면서 현재 기물 파손이라든지 방화 사건 등 반달리즘이 번지기 시작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8일 저녁 파리 인근의 교회 지역에서 오토바이가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건을 시작으로 21일 파리 북서부 교회에서는 화재가 발생해서 초등학교 건물이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사건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쓰레기통들과 또 자동차에 불이 나는 비슷한 형태의 사건이 다른 지역에서도 연달아 발생을 했는데요. 리옹의 한 지구에서는 약 30여 명의 청년들이 버스 정류장과 차량들의 앞유리를 파손하고 쓰레기통을 불태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크리스토프 카스타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런 소동들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면서 봉쇄를 더 철저히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일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민들이 지켜야 될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다음 달 6일까지 일본 전역에 긴급사태가 발령돼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골든위크를 앞두고 감염증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본 정부의 전문가 회의가 사람 간의 접촉을 80%까지 줄여야 한다면서 10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골든위크 때 직접적으로 귀성하지 말고 영상통화를 사용한 온라인 귀성을 해라. 그리고 슈퍼에 갈 때는 혼자서 한가한 시간대에 갈 것, 조깅은 되도록 혼자 하고
공원이 빈 시간이나 장소를 이용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쇼핑은 주로 통신 판매를 활용을 하라고 했고 회식은 온라인으로, 진료는 원격으로, 또 헬스나 요가는 집에서 동영상을 활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음식은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배달을 활용하고 일은 재택근무로, 또 대화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지키고 있는 내용들을 네. 행동 지침으로 제시를 한 건데 일본 같은 경우에 도쿄 번화가에 사람들의 외출은 감소했지만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점가가 가족 단위의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7개 도도구현 지사들로 구성된 전국 지사회가 이 골든위크 기간에 사람들의 이동을 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도쿄의 통행 규제와 주차장 이용 금지 등 특례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한편 일본 정부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서 실제로 지금 일본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공식 발표된 수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서 좀 외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다음 주가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정부 당국도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뭐 끝까지 아직은 뭐 확진자가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보건 당국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독불 장군식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초창기에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식으로 대응해서 보건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고 주 정부들과는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서둘러 발표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 정점을 지났지 않았다며 여전히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는 보건 당국자들을 못마땅해하고 있는 건데요. 이 현지 시각으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코로나19 확산 둔화 지표를 제시하면서 연방정부의 대응을 자화자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따른 재확산 가능성 보도는 가짜뉴스다라면서 여러 보건 당국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할 것을 압박했는데요. 이 미 식품의약품 국장이 코로나19가 겨울 독감철과 겹쳐서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답하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을 불러내서 재발병 가능성이 없다고 말을 하라는 식으로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국립공원과 공공장소를 다시 열기 시작하겠다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강력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뭐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멈췄습니다만 뭐 특히 스포츠 경기도 예외는 아닌데 이탈리아에서 프로축구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달 9일부터 차례로 전국 이동 제한령과 휴교령, 또 비필 수 없어와 사업장의 잠정 폐쇄, 모든 스포츠 경기 전면 금지 등의 봉쇄 조치를 내린 상태죠. 현재까지도 사실 코로나19 사망자가 2만 5천 명을 돌파했고 치명률도 여전히 14%를 넘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이 감소세에 접어드는 추세에 맞춰서 이탈리아 정부가 오는 27일 농업과 산업기계 일부 영역의 생산활동을 우선 허용하기로 당장 결정하고 상거래와 건설공사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탈리아 축구협회도 이에 발맞춰서 엄격한 보건 지침 아래 다음 달 4일 선수들이 다시 훈련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프로리그인 세리에 A 공식 경기는 3주 뒤에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야구 소프트볼 연맹도 2020 시즌 개막일을 6월 14일로 결정을 했는데요. 하지만 관중 입장 허용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다음 시즌이 끝나는 2021년까지 모든 축구 경기의 중단을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리그 중단이 길어질 경우 각 리그와 팀들은 재정 난과 함께 파산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이 축구계가 이 WHO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으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옥죄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도 베네수엘라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고삐를 좀 죄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지만 원유의 질이 좋지 않아서 첨단 정유 시설에서만 정유가 가능한데요. 이 국유화 이후 숙련된 기술자들에 대한 대량 해고가 이어지면서 사실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는 정유할 능력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적의 메이저 석유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생산해오던 쉐브론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12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 회사인 PDVSA와의 합작회사를 통해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쉐브론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시작한 이후에도 제재 면제 특별 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해오던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 쉐브론의 전체 일일 생산량인 190만 배럴의 2%에도 못 미치는 하루 평균 3만 5천 배럴을 베네수엘라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쉐브론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하지만 반대로 전면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데요. 이런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쉐브론은 합작 자산과 직원,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 회사의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을 위해 계속 전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CNN에 보낸 성명에서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마두로 정권 유지의 생명줄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실제로 마두로 정권에게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 평론가였습니다.